용인특례시의회 2년차 연구단체인 탄소중립연구소가 전북 군산시를 방문해 단국대학교와 함께 탄소중립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단국대 통합환경관리특성화대학원과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의원연구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지역에너지전환과 통합환경관리 제도 확산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살펴보고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조례나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살펴보려고 하는 의원 연구단체입니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지역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토론자로 나선 이윤미 의원은 지역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발굴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원 연구단체 참석 의원들은 지역의 다양한 에너지 전환 사업을 통해 용인시 적용 사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조례나 정책들을 여기에서 또 찾아서 발굴해서 네, 제정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시에 다시 한번 건의 제안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연구단체 의원들은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시설 견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에너지 자립 현장도 둘러봤습니다.